모든 부모님들의 고민이 하나 있다면은 우리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이게 고민이었어요. 어른이 되신 분들도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어떻게 잘 키워서 이 사회나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될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아마 우리를 양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시간이어서 이 한 시간을 더 살펴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가르치면은 이 안에 모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와 축복과 교육과 양육이 다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는 그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한다든지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모든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도움을 입고 하나님 말씀에서 아이디를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어떤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꿀을 발라서 혀로 핥아먹으면서 오늘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했던 이 유대인들이 시대를 따지지 아니하고 노벨상의 3분의 1을 받고 했던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고, 우리나라에도 3.1운동을 할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의 2%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2%였지만은 승각자의 50% 이상이 기독교 교인이었고 3.1운동 33명 중에서 16명이 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역대 정부의 장관의 70%가 기독교인이고 여성 지도자의 80% 이상이 기독교인이고 지금 현역 국회의원의 50%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한때는 고아원과 복지시설의 90%가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복지단체에 많은 다른 그런 기관들도 사람들도 동참했지만은 이런 가장 기초적이고 원초적인 이런 교육의 기초를 우리 기독교에서 낳고 또 이 기독교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던 이런 사람들이 인구는 얼마 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과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 보면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고 내 입마에 붙여서 표로 삼고 그리고 내 집 들어가는 집과 나가는 문설주와 문인방에 그것을 다 붙여서 자녀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듣고 보고 가르침을 받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따라서 양육받은 사람들은 해당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없습니다. 왜냐? 우리 사회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위기가 오게 되는데 위기를 만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거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가 올 때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연예인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철학가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성경 안에 보면은 나보다도 10배나 더 많은 역경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쫙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우리는 어른 중에서 이 역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가 막힐 웅둥이에 빠지고 상상할 수 없는 얼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나보다도 10배 더 얼음을 당했던 요셉, 모세, 다윗, 느헤미야, 또 뭐 바울, 베드로 수많은 사람들의 이런 삶을 접하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양육을 받으면 어디서나 어떤 역경이나 물리치고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결정짓는 것은 IQ가 아니란 말이에요. IQ가 좋아서 사람이 위대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경과 고난이 왔을 때 그 역경과 고난을 어떤 마음으로 이겨내는가,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는 그 사람의 삶의 태도, 그 태도가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결정짓는 것인데 우리 성경에는 정말 그야말로 낙심 백비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도 승리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 같으면 벌벌 떨고 야 죽겠다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말했을 건데 다윗은 이 골리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완전히 다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당연히 승리하고 성공하고 하나님 이름을 드높이고 또 우리 자신이 행복하게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지도와 감독을 받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능력이지만은 누구의 지도를 받고 누구를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점령했던 위대한 사람 중에서 알렉산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김수근 집사님은 알렉산드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네. 말은 들어봤어요? 네. 우리 병유 선생님 알렉산드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알렉산드의 선생님은 누군지 아십니까? 이건 몰랐죠. 누구라고?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알렉산드였습니다. 그러니까 필립이라고 하는 왕은 당대 최고의 철학자요 어술가요 군사학의 대가였던 아리스토텔레스를 알렉산더 대왕의 가외 선생님으로 모셔서 모든 학문을 가르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육을 받고 그 밑에 자랐던 알렉산더 대왕은 10년 만에 그리스의 문화와 정치와 모든 것들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계를 10년 만에 정복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축구를 하다 보면은 늘 골문 앞에서 뻥 차가지고 날려보내고 아 이렇게 해가지고 16강에 들어가기도 어렵는데 히딩크라고 하는 감독을 만나가지고 기적같이 4강에 들어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어떤 감독과 코치를 만나는 것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축구도 누구를 감독으로 모셔야 다음 월드컵에서 아시안게임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수많은 돈을 지불해서라도 그런 감독을 영입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도와 감독자가 되어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위대한 사람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히딩크 같은 사람들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은 하나님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이 이기질 못하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은 다윗의 부모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을 오히려 엇박지르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부모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기고 쳐죽이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4명이고 아버지 1명인데 엄마 4명이고
배다른 행자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엉망진창인 집안에서 태어났지만은 요셉이 위대하게 된 것은 그런 부모나 형제나 그런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요셉은 그렇게 엉망진창의 가정에서도 위대한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우리의 세상 어떤 스승보다도 과외 스승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지도를 감독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이 놀라운 풍성한 그리스도의 교육을 받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28장 1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만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약속은 오늘도 유효하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그대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학원에 10개 가는 것보다도 주일학교에 가는 게 더 훌륭하고 복된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앉아있어봐야 TV만 보고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격려를 받고 용기를 받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는지 모릅니다. 저는 고등학교 들어가는 첫날부터 새벽 기도하면서 막 졸업할 때까지 매일마다 새벽에도 기도하는데 가정은 너무 어렵고 그랬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진짜 현보야 수고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막 이런 꿈도 꾸게 해줘 얼마나 주님을 열망했던지 현보야 수고했다 내가 나의 천사를 보내서 네 앞길에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이런 음성을 듣고 난 다음부터 저는 제 인생에서 겁날 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문제가 져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 용기 백배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뭐라고 뭐래도 그건 다 귀에 들어오지 않아.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를 얻고 나니까 얼마나 용기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살아요. 우리는 부모나 선생님의 칭찬을 받는 것도 인생에서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그때 김종석이라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 선생님은 체육을 담당하는 선생님인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뭐 군에서 새로운 체조가 나왔다. 그럼 우리 선생님이 비오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몇 시간이 비는데 빌 때에 선생님이 저를 보고 제가 책을 많이 읽고 이야기를 잘해줬기 때문에 구구책을 가지고 책을 읽히라. 떠드는 사람은 명단을 적어놔라.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얼마 만에 맡은 이런 직책인데 이 직책을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 애들한테 책을 읽히면서 책을 못 읽고 떠드는 여학생들 이런 여학생들 받침도 다 빼앗아가고 왜 떠들었냐고 이래가지고 막 필통도 빼앗아가고 이래가지고 선생님 오면 주려고 다 모아놨어. 그런데 애들이 그때 이쁜 필통 가지고 있다 빼앗기가지고 울고 집으로 가버리고 막. 그런데 그 다음날 되니까 학교 갔더니 학부형이 세 사람이나 찾아와요. 교무실 와가지고 막 저를 보고 막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이제 저를 불러왔어요. 학부인들한테 미안하다고 인사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알아서 이 아이를 교육할 거니까 학부인들은 돌아가시라고 다 돌아가게 해놓고 난 다음에 저를 보면서 손님보 저는 막 맞아 죽을 줄 알고 네 남자가 자기가 책임을 맡으면 그렇게 책임을 완수해야 남자지 잘해서 하면 어깨를 쳐주는데
제가 그때부터 이 선생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5학년 때는 반이 달라졌는데도 이 선생님 반한테 바꿔달라고 해서 갔어요. 그때는 초등학생이 반을 못 바꾼다니까. 6학년 때도 그 선생님 반에 가가지고 그래서 초등학교를 우수하게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니까 그 선생님이 저를 막 인정해주고 칭찬을 해주니까 제가 막 얼마나 자신감이 생기고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친구 하나가 뒤에 앉아가지고 노랗게 했더니 갑자기 꽥 하더니 오바이트를 팍 해가지고 마루층에 막 그 오바이트가 김칙하고 전부 다 막 팍. 그러니까 여기는 막 오바이트 처지가 막 다같이 번져나가죠. 그때 여학생들은 어머나 다 도망을 갔습니다. 냄새가 막 순간 확 오는데 친구들 다 도망갔어요. 그때 제가 선생님의 칭찬을 받더든 내가 그냥 있으셨습니까? 손으로 치레바퀴를 가져와가지고 손으로 퍼담아가지고 다 집어넣고 진짜 그랬다니까. 이야, 그리고 우리 선생님 나중에 오시더만은 누가 닦았어? 저가 손으로 했다니까. 칭찬을 받으면은 구토도 손으로 막 닦아야 된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살아가 보세요. 얼마나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이 어렵지도 않고 고단하지도 않고 재미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양육할 때에 자녀들에게 야단치고 하는 것보다는 칭찬을 더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요, 몇 번을 야단치고 칭찬을 해야 될 거냐 이렇게 쓴 논문이 발표됐는데 뭐 결론만 말할 것 같으면 10번 중에 몇 번을 야단치고 몇 번을 칭찬해야 될 거냐. 그런데 연구한 학자들은 10번 중에 10번 다 칭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야단을 치는 것은 남자나 어린애나 절대로 야단해가지고 잔소리해가지고는 인간이 절대로 안 바뀝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잔소리해가지고는 인간이 바뀌지 않는다. 칭찬하면 인생이 바뀐다. 제가 여기에 우리 애들의 몇 가지를 한번 봤는데 우리 손 영광이는 성적을 받았는데 전부 다 수를 다 받았네요. 눈에 보입니까? 그런데 우리 이때 찬송이가 이제 칭찬을 받았는데 자 보니까 양이 네 개고 가가 두 개네요. 이 성적표를 안 주려고 하는 걸 야 성적표 받지 않았어? 했더니 아빠 성적표 안 받았는데요. 아니 방학을 했는데 왜 성적표를 안 받아? 몰라요. 우리 선생님이 까먹은 것 같아. 그런데 전화 안 해볼까? 아빠 전화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가방에서 꼬기꼬기까지 왔는데 제가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보니까 양 네 개, 가 두 개, 미 이놈의 저 형하고 누나하고 공부할 때는 이렇게 200몇 등 중에서 100몇 등을 못하고 전부 다 200몇 등을 다 하고 온 이 아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한 부분만 칭찬. 이렇게 공부 안 하고 컴퓨터만 놀다가 그래도 컴퓨터만 하다 보니 컴퓨터는 우를 받았네. 양 네 개 받고 과 두 개 받은 이 아를 어떻게 되겠어요? 격려죠. 이런 놀라울 수가. 어떻게 이런 애를 격려해요? 이런 애는 불러내가지고 야 나와. 너 임마 공부하라니까 공부 안 하다 그랬댔잖아. 양 네 개 가 두 개가 뭐야? 이래가지고 억박 질러야 되는데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야 우를 다 받았네. 영어를 우를 받다니. 그러지만 영어 잘한다고 우를 잘 받았다고 이야 어떻게 우를 다 받았어? 막 그렇게 엄청 칭찬해주더니 아빠 저 잘했죠. 통장 한번 사주면 안 돼요? 이놈의 새끼가 통닭아 뭐든 통닭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여보 통닭 한 마리 사가지고 와. 그래서 통닭을 사주고 제 속은 썩어 자빠지지만은 그래도 통닭을 사주고 격려하고 위로했더니 제가 지금 느끼는 게 뭔가 하면은 사람을 야단을 치지 않고 격려하게 되면은 관계가 회복됩니다. 공부 못한다고 자꾸 부모가 자식을 야단을 치버리면은 부모 자식과의 등이 쳐버려. 그러기도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람마다 머리가 깨는 시기도 다르고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다 다릅니다.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데 우리는 공부 하나만 가지고 이 애를 야단을 치게 되면은 얘가 관계가 깨어져버리기 때문에 공부하기 싫어요. 부모가 싫어요. 다른 공부도 하기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 공부를 못했지만은 그래도 부모와의 관계를 잘 유지를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다 보면은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고등학교, 대학에 언제 머리가 깰지 모르고 언제 은사가 발견될지를 모르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초를 치버리고 잔소리하고 이 공부 못하는 놈 남과 비교해가지고 완전히 묻어버리게 되면은 얘는 영영 문제가 돼버린다. 그런데 약 4개 받고 가두 개 받아도 통닭 사주고 위로하고 이래놨더니 나중에는 미국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학생 회장도 하고 발표도 하고 졸업을 하게 되니까 다섯 개 대학에서 등록금을 대줄 거는 오라에 연락이 왔다니까. 근데 그게 안 가고 워싱턴 대학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군대 가가지고 지난주 휴가 왔잖아요. 아빠 군에 간 지 1년 됐는데요. 600페이지가 넘는 이런 영어로 된 소설책을 40권을 읽었어요. 그 소대장도 와서 하, 모사는 우리 찬송이가 얼마나 책을 많이 보고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전도를 1년 동안에 300명이나 하고 그 전화만 하면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그런데 그때 공부 못했다고 내가 혼을 내주고 야단을 치고 막 해보자면 지금 어디에서 깡패질하고 도둑질하고 손윤원에 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는, 부모가 위로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당당하고 위대하고 담대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실수나 호기심을 또 부족함을 채워주고 하는 것이 부모고 교회입니다. 그런 것들을 나무라고 잔소리하는 것은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우리는 자라면서 일어나서 제가 지금 걷기 위해서 수백 번 넘어지고 그 다음에 걷게 되었습니다. 몇 번 걷다가 넘어지고 난 다음에 마! 걷지 마!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10주도 안 돼서 일어났는데 너는 막 인간이 내가 1년대도 못 일어나 이랬으면 제가 아 일어나다가 넘어지가 야단 들을까 싶어서 지금도 안 일어나고 기다리거든요. 말하는 것도 엄마, 아빠 국제수고를 보내가지고 야 한 달 보낸다 영화에 봐봐. 한 달 보냈다고 영어 됩니까? 두 달 보냈는데 영어 해봐봐. 영어 해봐봐. 영어로 말해봐봐. 막 돈이 얼마 안 돼 그거가지고 영어도 못해. 야, 여러분 입이 안 열린다니까. 그냥 통닭이나 사주고 잘 갔다 오는 것을 하면은 엄마, 아빠 하다 보면 다 재주를 잘 되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한 달 보내놓고 닭달하고 두 달 보내놓고 돈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실수 중에서 부족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훈을 받고 위로를 받고 칭찬과 격려를 받아서 세상 가운데 위대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각 분야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농부도 목동도 사상가도 왕도 있고 많은 어부도 있고 많은 직책에 많은 사람들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모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정치도 있습니다. 경제도 있습니다. 외교도 있습니다. 군사도 있습니다. 참 성경 안에 다 있다니까. 그리고 이 성경은 1년에 지금도 6억 건이 출판된다. 6억 건이나. 성경을 읽는 자들마다 위로를 받고 성경 안에서 고대나 현대나 중세나 성경 안에서 위대한 왕의 이야기, 어부의 이야기, 농부의 이야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위대하게 변화시키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보다도 더 좋은 교과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위대하고 복된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서 이 대한민국을 바꾸고 세계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얕은 인간의 생각이나 경험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손해보는 걸로 생각하고 어린아이들이,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공부에 방해되는 걸로 생각하는 이런 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이 생기면은 세상에서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데, 왜 그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무지개 사람이 되는데 그런 기회를 그리스도인들 부모들이 빼앗는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강론하고 눈에 보이도록 붙여놓고 언제든지 일어설 때든지 앉을 때든지 양육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이 속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대통령도 나오고 총리도 나오고 사업과 상업과 교육과 정치가들이 많이 나오고 각 분야에 은사받은 대로 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 때문에 쓰임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자녀들이 이 안에서 왕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은 사람